지난 6일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 원인이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1층에 다량의 무허가 위험물이 보관된 것으로 밝혀져 화재 원인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안성 물류창고 화재 발생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지하 1층에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질 아조비스 이소부트론니트릴에 이상 발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물은 점화원이 없더라도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하고 대기 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재 시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과 보호 벽체 등이 붕괴됐고 이 지점 부근의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위험물 지점 부근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고 유도 가스 탓에 진입이 어려웠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최초 발화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 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화재 현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경찰, 국과수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불법 위험물 저장 사실에 대해선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하 1층의 지정 수량의 193배가 넘는 38톤의 아조 화합물을 발견해 조사 중이고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서도 제4류, 제4 석유류를 규정을 어기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순직하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